라임 프렌즈.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학교에서 견학을 갔을 때 처음으로 컴퓨터란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 컴퓨터는 냉장고보다도 크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서 회사나 연구실에서만 쓸 수 있었죠.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던 잡스는 컴퓨터를 보자마자 반해버렸답니다. 우와, 컴퓨터는 진짜 천재인가 봐.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버리네. 나도 저런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꿈을 키우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허름한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는 워즈니악을 찾아갔어요. 워즈니악과 잡스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했죠. 둘 다 기계를 만지고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형, 난 세상을, 아니 우주를 깜짝 놀래킬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형 꿈은 뭐야? 나? 난 내 손으로 완벽한 개인 컴퓨터를 만드는 게 꿈이야. 그래? 대단한데? 그럼 형, 우리 함께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좋아, 해보자. 잡스와 워즈니악은 매일매일 창고에서 작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워즈 형, 우리가 지금은 창고에서 일하고 있지만 난 확신할 수 있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야.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비록 지금은 우리 둘뿐이지만 말이야. 내가 장담해. 이왕이면 그날을 위해 회사 이름도 만들어 놓자. 부르기도 쉽고 상징성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글쎄, 뭐가 좋지? 아! 애플 어때? 부르기도 쉽고 기계의 과일 이름이라니 뭔가 신선하지 않아? 애플? 애플? 오, 느낌이 좋은데? 그래, 이제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애플이야! 좋아! 지금이 바로 세상을 놀래킬 애플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야! 드디어 오랜 연구 끝에 애플의 첫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1이 세상에 나왔어요. 케이스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모니터는 텔레비전을 연결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선보인 개인용 컴퓨터에 관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컴퓨터는 회사나 공장에서 쓰는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애플1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잡스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만족할 순 없어. 기술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아름다워야 하고 무엇보다 쓰기 편해야 해. 단순히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어. 잡스는 1년이 넘도록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컴퓨터 박람회에 애플 2를 소개할 수 있었죠. 여러분께 애플의 야심작 애플2를 소개합니다. 자, 보십시오. 애플2는 본체와 키보드가 통합된 형태로 컬러 모니터에 스피커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컴퓨터로 수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하기도 쉬우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컴퓨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와,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컴퓨터가 다 있다니. 키보드를 두드리면 모니터에 글자도 보여.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 전원을 켜기만 하면 돼. 우와, 진짜 사고 싶다. 이 컴퓨터로 아이들 수학 공부도 하게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싶어. 나도. 그리고 회사 이름이 애플이래. 상큼한 사과처럼 신선하지 않아? 애플? 와, 정말 대단하다. 애플도 대단하지만 잡스는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다던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다니 정말 놀라워. 잡스라면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몰라. 그가 또 뭘로 세상을 놀래킬지 기대되는걸? 핸드폰 같은 걸 만들려나? 그렇게 만들어진 개인 컴퓨터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컴퓨터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잡스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애플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잡스는 멈추지 않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좇아 더욱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죠. 요즘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잡스가 애플을 통해서 첫 선을 보인 거랍니다. 잡스처럼 한 사람의 창의력과 의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잘 알았죠?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잡스처럼 멋지게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